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이동우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약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느낀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주가 상승세 제한적인 모습 보이면서 의료 사업과 헬스케어주들 그리고 중소형 시공사들이 테마주 엮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지케어텍의 지분을 인수하고 의료 데이터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 소식에 이지케어텍,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이 급등세 보이고 있고 여수와 남해 간 태자 터널 추진 소식에 중소형 건설 시공사인 홈센터 홀딩스와 특수건설 KT서브마린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와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일 미국 증시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이틀 연속 반등 이후에 상승폭은 줄어들고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부담과 함께 조정이 쉬운 자리입니다. 이미 나온 호재가 약하고 곧 있을 잭슨홀 미팅도 대기 중이라서 다시 변동성 장세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 유동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유동성을 조금 다시 늘려서 시장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델타 변이 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테이퍼링 시기도 조절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하락도 점점 학습 효과로 인해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하실 큰 여력들이 되시는 분들은 경기 회복에 따른 유통이나 소비 그리고 IT 장비주 등을 하락과 조정시마다 매수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메타버스, 엔터주 위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